오늘 새탕 띱니다 여러분. 김과장은 오늘 1톤 영업연원부 달려있는 차량을 탕띱니다. 자, 화성, 태안, 세종. 자, 하나씩 들려가지고, 자,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오늘 1톤 영업용 차량들 휩쓸러 갑니다. 휩쓸러.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 뭐 휩쓸러 가요, 갑니까? 이게 뭐야, 그 드라마 대사 같은, 말투 뭐야. 자, 오늘 첫 번째. 자, 화성. 화성으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 이거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충남 태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 매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종시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거 매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세탕 띱니다 여러분. 김과장은 오늘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량을 세탕 띱니다. 자, 화성, 태안, 세종. 자, 하나씩 들려가지고, 자,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바로 고! 고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시가 주행거리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여러분, 화성에서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는 22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아직 2만 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제 디젤 트럭에서 12월 달에 하셨으니까 이제 구매하신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그러면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업용 팔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지금 현재 편찮으셔서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차량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차는 아직 세차 하기 전이라서 그렇지 어디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장착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용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거의 세거나 마찬가지 있는 자발 호로가 달려 있습니다. 화성에서 1톤 영업용 넘버 매입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충남 태안으로 가서, 자, 그 차량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충남 태안 도착했습니다. 네, 이 차 맞죠? 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식 차량이고요. 아직 5만 킬로를 주행하지 못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시골 동네다 보니까 다 강아지들이 그냥.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할게. 간단하게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디젤 트럭 스티커. 우장 구매하시는 분이야? 아, 집에 계속 계실 건가요? 네. 제가 탁송을 불러놨거든요. 아무래도 외진 곳이라서 탁송이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송 기사님 잡히면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차만 인계 정황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탁송 기사 오면 차만 잘 전달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20년식 5만 킬로 아직 주행 안 한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거 충남 태안에서 두 번째 차량 여기까지 매입하고, 자, 그냥 어디? 세종. 자, 세종 넘어가서 다시 그 차량도 한번 매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세종으로 바로 출발! 고고! 이 차량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17만. 17만입니다, 여러분. 빨리 처리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네. 네네. 자, 여러분. 자, 여기 세종에서 여기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연식은 18년식. 주행거리는 17만 킬로로 조금 주행거리가 좀 높긴 하지만 대신에 금액은 좀 저렴하죠. 사실 보면은 이런 차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잘 안 팔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차 상태는 지금 보니까 공업사에 들어가 봐야겠지만은 엔진 미션 아주 되게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외관이야 당연히 연식이랑
1시간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 차급이다 뭐 이렇게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올라가면은 광택도 낼 거고 새롭게 도색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를 보러 오신 분들은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도 화성, 두 번째 충남 태안, 세 번째 여기 세종시까지 세 대 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들 관심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도 수고하셨습니다.